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대로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장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장 자신이 그 원인을 밝혀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의 단점이나 결점은 아주 정확하게 찾아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작은 결함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때 대개의 사람들은 적당한 구실을 찾게 됩니다. 계속되는 불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힘들고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위로하며 매출 부진과 사업 부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고 자연적으로 매출이 원상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하고 일반적인 원인은 사업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경기를 타는 업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란 그리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원인만 알면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긴장하고 연구 노력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가 부진해질 때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찰도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결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고자 할 때는 거울이나 비디오 영상 촬영을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즉, 남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하고 정확한 평가가 나오고 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모습을 매장에 CCTV가 있으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봐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사업이 아주 잘 되는 점포나 매장 사무실을 눈여겨보고 비교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개선하거나 고쳐야 할 점이 틀림없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사업이란 바로 주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얼굴 표정에서, 사장님의 생각에서 모든 고객들의 응대와 경영 방식이 결정되고 사업에 좋은 기운을 끌어오느냐, 쫓아내느냐가 결정됩니다. 늘 하던 식으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분석도 해보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다른 매장이나 사무실에서는 어떤 개선된 것을 취급하는지, 신상품이나 신용서비스는 어떤 게 출연됐는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시대에 이를 관가하고 있다가는 언제 낙후되고 추락할지 모릅니다. 딴데 가서도 사보고,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요즘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지런을 떨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장사하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매장이나 사무실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타성이 적고 눈에 띄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단점이나 결점을 정작 주인인 나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특히 청결한 분위기가 흐려지거나 고객 위주의 매장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차츰차츰 손님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을 장사하는 사업주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다른 매장이나 잘 되는 사업체를 견학도 해보고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물안의 깨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고객을 최전방에서 응대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매장에 CCTV가 있다면 녹화된 장면 중에서 잘하는 태도나 못하는 태도를 발췌하여 직원들과 함께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CCTV가 없으면 기록을 해두었다가 저녁에 업무를 마치고 간담회나 회식 자리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객 응대 자세를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들에게 무안을 주거나 질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들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장사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이 아니겠냐고 어디까지나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개선할 점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조금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고객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경우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직원은 사장의 분신이고 매장을 대신하는 중요한 핵심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원인이 밝혀지면 즉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맞아, 그게 원인이었어.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연구도 좀 해야 하고 다음 주부터 차차 생각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이 없는 분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행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은 영원히 미룰지도 모릅니다. 미룬다는 것은 결국엔 후회를 불러오게 됩니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빠른 결정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타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석한 결과 전혀 개선의 희망이 없고 재반 여건상 하루빨리 문 닫는 것이 더 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과감하게 가게를 처분하거나 품목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되는 사업을 붙들고 애태운다고 절대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포기 또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손해를 생각해서 현 시설이나 매장을 이용해서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장사란 직접 하는 사람들에게 생존에 관계되는 일인데 골치 아프다고 어찌 편하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서 확실한 처방을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